예, 지금 보시는 작품은 Last Tears라는 컨템포러리 작품입니다. 이상은 양의 예. 그 사진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진짜 완벽한 무용수는 어떤 타이밍에 사진을 찍더라도 아름다운 선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예.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상은 씨가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느 순간에 그왜 무예에서 그 새가 잡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바로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는 얘기네요. 예. 몇 살부터 발레를 시작했나요? 제가 알기로는 7살 아. 그때쯤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외국에서 수학한 경력도 있습니까? 선화 여중고를 나온 걸로 제가 예, 알고 있습니다. 선화예고 나온 걸로만 돼 있고 네. 뭐 다른 경력사항은 특별히 적혀 있지 않던데요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고난도의 테크닉을 다 구사하네요. 만약에 연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연수는 이제 뭐 가능하겠지만 유학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네. 이건 아주 대단히 기념할 만한 그런 네. 이제 우리나라 발레 무용수들은 뭐 외국에 길고 날씬한 그런 체구를 부러워할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본그 러시아 무용수보다 훨씬 체격 조건이 예, 좋잖아요. 좋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대체적으로 그 참가한 한국 무용수들 신체적 조건이요.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체격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